안녕하세요, 다정한 형입니다. 드디어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카멜레온을 요구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제 카멜레온 언제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그렇다 해서 아무 카멜레온이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베일드 카멜레온, 이 친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았었는데요. 이제 한국에 수입 들어오는 카멜레온들은 좀 종류가 다양해요. 잭슨, 뭐그 뭐야 펜서 카멜레온, 베일드 그레이스풀, 세네갈 종류들이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은 게이 베일드 카멜레온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펜서 카멜레온은 키우긴 쉬워요. 색깔도 화려하고. 다만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한 쌍에 한 100만원, 120만원, 이쁜 애들은 200만원. 그렇게 가격대가 높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그레이스풀이나 세네갈 카멜레온 약간 사육이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이 베일드 카멜레온 분양가 되게 저렴해요. 한 마리당 15만원 정도로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카멜레온의 가격에 대해서는 되게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키우기도 워낙에 쉬워요. 일반적인 카멜레온들 하면은 막잘 죽고 키우기 어렵고 예민하고 알려져 있는데 이 베일드 카멜레온은 생명력이 되게 강하기로 유명한 종이거든요. 특히나 좋은 점, 번식을 너무 잘해요. 이제 유럽에서는 이 친구들을 번식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마리 암컷이 한번 산란하면 30개에서 많게는 50개를 넘게 낳아요. 근데 그 알들은 온도 관리만 하면 부화도 잘하는 편이고요. 암컷이 그런 식으로다가 1년에 몇 차례 나눠서 산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효율성이 좋다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이 친구를 이제 약간 재테크 느낌으로다가 키우셔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인 정서에는 조금 안 맞는 게 한국인들은 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카멜레온 알은 부화하려면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걸 잘못 기다리셔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사이클만 돌아가면은 되게 번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인 생물이 바로 이 카멜레온이거든요. 지금 매장에 이제 수컷 4마리와 암컷 6마리 이렇게 그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들을 분양하다가 남은 친구들은 제가 번식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번에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카멜레온은 새장에서 많이 키워요. 이런 새장에서 키우면은 환기도 잘 되고 관리도 편하고 저렇게 똥을 싸면 똥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저것만 따로 꺼내서 버려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제가 이, 뭐야, 새장 사이즈를 잘못 계산해가지고요. 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요. 이 마갈로맨 꽃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건 계산 실수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아무튼 간에 이 베일드 카멜레온들 이번에 들어온 애들이요. 너무나도 이뻐요. 지금 보시면 사방에서 눈치 보고 있잖아요. 저 특히 저 녀석. 와, 눈치 겁나 보네. 이 카멜레온은 양쪽 눈에 초점이 달라요. 눈이 서로 쌍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쪽 눈으로는 저를 이제 째려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도망갈 곳을 찾는 소위 말하는 이제 찐치버거의 끝판 같은 애들이에요. 평생을 눈치 보는 애들인데요. 지금 막 도망가면서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도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만큼 약간 키우다 보면 또 이제 매력 있는 게 카멜레온이거든요. 잡아봐. 쟤는 또밥 먹었네. 아, 얘밥 먹은 거좀 보고 싶었는데 밥 먹은 거 보기 힘들다. 자, 일로 와봐. 자, 울지 말지 지금 되게 고민을 하잖아요. 카멜레온은 행동의 모든 거 하나하나가 고민이에요. 밥을 먹는 그 순간까지도 언제나 고민을 하는 애들인데요. 그래도 일단 손 위에만 올라오면요. 자, 꼼짝을 못해요. 자, 보세요. 자, 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만지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요. 그래도 뭐 별거 없어요. 입 벌린 게 다예요, 그냥. 너이 새끼야!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웃긴 게 사람이 만지면 별로 그렇게 크게 화를 안 내거든요? 근데 지들끼리 부딪히면 겁나 화내요. 막 지들 막. 팔다리 타고 올라가다 보면 다리 잡히면요 입 벌리고 난리가 나요. 그 되게 귀엽죠? 자, 이쪽으로. 이 카멜레온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좀 마니악한 취미인데 최근에 그 노제라는 분께서 이제 펜서 카멜레온을 진짜 엄청 많이 수입을 하셨어요. 좀 그분을 보면서 약간 감탄을 했어요. 이제 국내에서 펜서 카멜레온 수입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1차적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오셔서 국내에 있는 카멜레온 시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직접 번식을 하셨다는, 번식을 위해서 데려오신 사실에 되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기는 베일드 카멜레온들 이걸로 만족을 못해요. 한 10마리 정도 더 데려와서 이제 국내에서도 베일드가 되게 좀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한번 번식에 도전해볼 생각이거든요. 사실 베일드 번식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언제나 관리를 잘안 하거나 무정란을 낳아서 이제 죽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좀 베일드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까 이번 기회에 열심히 키워가지고 한번 많은 양의 베일드 베이비들을 번식을 해서 되게 좀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고 싶어요. 사실 국내에서는 얘네들이 마리당 15만 원 정도인데 해외에서는 훨씬 저렴해요. 자, 해외에서는 마리당 막 4만 원, 5만 원 그것밖에 안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완전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저희 국내에서 번식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마음이 아픈데 이제 해외 원가랑 국내 가격이랑 왜 동일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관세나 애들 폐사율, 관리비 이런 게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가격이 유지가 돼야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브리딩을 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야지 이제 점차 단계적으로 나누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카멜레온이 색깔이 막 엄청 잘 변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상 그러진 않아요. 카멜레온은 색깔이 막 영화처럼 막 휙휙 바뀌진 않고요. 주로 자기의 기분과 감정 상태,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주로 까만 애들은 이제 죽어간다는 거고요. 색깔이 밝은 애들은 건강하다는 거. 또 암컷들은 번식기가 되면 분홍색이 돼요. 근데 수컷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검은색이 되고. 그 정도의 차이니까요.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벨드 카멜레온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데려가시면 좀 재밌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생긴 키우는 거 그렇게 딱히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약간 오픈된 스크린 케이지에서 키우시고요. 새장 같은 거요.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화원에서 파는 식물 같은 거 하나 심어주시고 물은 분무질로 뿌려주시고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막상 키우다 보면 매력이 되게 넘치는 아이들이요. 밥조도 막 되게 잘 받아 먹거든요. 한번 줘볼까? 잠깐만 스탑해본다. 자, 한번 먹이를 줘볼게요. 아마 받아 먹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애들이 까칠해져가지고. 지금 지들끼리 제 손에 올라와가지고 약간 좀 예민해졌는데요. 약간 키우다 보면 한 달 정도만 키워도 사람이 손으로 줘도 받아 먹거든요. 지금은 살짝 애들이 긴장을 해서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안에 있는 애들로 한번 줘볼까요? 자, 애들아기. 안 먹네. 자, 여기. 아이, 바보 같은 놈들. 자, 아무튼 간에 뭐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하고요. 일단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죠. 자, 카멜레온도 다시 넣어주고. 자, 아무튼 행동하는 이게 지금 엄청 빨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눈치 보면서 막 뛰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자, 들어가, 들어가. 달려간다, 달려간다. 아, 어떻게 이런 애들이 야생에 살 수 있지? 항상 볼 때마다 생명의 신비는 경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알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요. 누가 봐도 이제 쉽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애들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은 애들이 야생에서 번식력이 대단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어린 사이즈의 벨드 카멜레온들 새끼 때도 이제 암수 구별 가능하니까요. 한번 번식 개념으로다가 이제 짝을 맞춰서 키우시고 싶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벨드 카멜레온 저희 매장에서 마르지 않도록 열심히 제가 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들 즐거운 사육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벨드 카멜레온 키우시면은 이제 프로필 사진에 이 벨드 카멜레온 올리시면은 그날 진짜 무조건 인기짱이 될 거예요. 한 마리 데려가셔서 이쁜 사진 찍고 프로필 사진도 쓰시고. 아무튼 간에 영상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